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송지영이라고 하고요. 이번 전시에 참여하게 되어서 무척이나 영광입니다. 저의 작업의 주제의식을 말하자면 인간의 이타성, 증여 혹은 증여론, 그리고 선물 경제라는 단어를 들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전시 이방인의 메아리가 제가 처음에 초대받을 때 주제의식을 들었을 때 너무 인상적인 거예요. 왜냐면 제 작업도 그 주제의식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 또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독일에서는 제가 이제 아시아 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으로서, 어떻게 사람들이 저를 인식하는지, 그리고 저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국에서와 달리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고, 그런 저변 안에서 작업들이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작업도 제목이 도미넌트 아이라는 작업인데, 우리가 사냥을 할때 우리 몸에는 우시안이랑 약시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사냥을 할때 자동적으로 자기가 강하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눈으로만 사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내가 항상 보던 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에 대한 성찰에 관련된 얘기거든요. 세상을 바라볼 때는 약시안, 우시안을 다 같이 사용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이 공존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